하나, 둘, 셋, 시작. 하나. 그 다음 뭐예요? 하나 다음에? 1, 2, 3, 4, 5. 시작. 5. 5는 잘 말해, 그치? Ready, set,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일 바로 한국에 가는데요. 아직도 짐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자는 시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싸고 있어요. 왜냐면 멜로디가 캐리어 가방을 보면 끌고 싶어 해가지고 짐 쌀 수가 없어요. Where are you? 어디 있어, 어디야? 엄마 머리 만지는 거 봐. 멜로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저희가 한국에 가고 오늘은 아직 아침인데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오, 햇빛 뜬다, 그치? 아, 근데 아직 조금 약간 기대 반, 설레임 반이 되는데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멜로디가 과연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데 비행기 안에서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엄마 잘 갈 수 있어? 그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 걱정만 기대 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야. 한국 가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걷는 거야. 오케이,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멜로디 마음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하고 오라는 게 조금 오랜만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저희가 정말 곧 정말 조금만 더 있으면 한국에 가거든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멜로디예요. 저희 멜로디가 5, 6개월 때 저를 한국에 갔지만 그때는 정말 신생아이기 때문에 너무 작고 가볍고서 제가 그냥 안고 비행기 타면 됐거든요. 그래서 아기띠 하고 제가 거의 안으면서 한국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몸무게가 거의 두 배가 될 만큼 아주 많이 커가지고 키도 너무 많이 컸어요, 지금은. 그래서 배신넷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배신넷은 이렇게 갓난아기들이 누울 수 있게 조그만 베드처럼 이렇게 거는 거를 배신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는 너무 커서 아직 두 살이 되진 않았지만 너무 커서 이제 배신넷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는데 아기와 비행기를 탈 때 꼭 가져가야 할 아이템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직 어린이처럼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너무 다 멀어요. 이렇게 식판? 음식 나오는 식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팔이 안 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조그만 놀이 같은 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좀 부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에서 쓰던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예전에 사서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도 가끔씩 물어보세요. 저희 차 탈 때 멜로디 카시트에 있는 거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플레이 노리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펴서 옆에 여기 담을 수도 있어요. 뭐 색연필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기들이 버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멜로디도 요즘에 버클하는 거 빠졌는데 이렇게 낄 수 있고 그리고 지퍼놀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것도 이렇게 스트링 하는 거 그리고 찍찍이. 근데 이거 빼면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난감 가지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가져가면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활동놀이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제가 가져가려고 차에서 빼놨어요. 얘는 이렇게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남편이 백팩을 메고 저도 백팩을 멜 건데 백팩에다가 살짝 걸어서 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도 되거든요. 저는 이거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 거는 여기서 샀네요. 아무튼 얘를 꼭 가져가도록 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지루할 거예요, 많이. 왜냐면 거의 13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놀이를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가져갈 가방입니다. 깨다. 저는 백팩 하나 메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들고 갈 거거든요. 근데 끄는 가방은 안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만 가져갈 거라 일단 멜로디가 기내식을 잘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리얼은 좋아하니까 시리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팔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 혹시나 밥을 안 먹으면 이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시리얼을 갖고 그리고 스낵. 저는 또 굉장히 과자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저 여기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파이트 요즘에 빠져가지고
이 책이 있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준비했고 거의 간식이 좀 많아요. 다 간식이고 그리고 이제 활동물이에요. 깨어있을 때 잠을 많이 자면 좋겠지만 안 자는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아빠 엄마랑 할 수 있는 놀이에요. 그래서 얘는 1불짜리예요. 저희 마트에 타겟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거기 가면 1불, 3불짜리 섹션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조그만한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플래시카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아빠랑 공부를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갈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다 새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장난감 아기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아직 오픈 안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미니 플레이도. 얘는 제가 인어공주를 골랐는데 조그만 세트로 돼 있는 게 많이 팔아요. 근데 얘는 세일할 때 제가 사가지고 3.9불을 샀어요. 거의 한 4,000원? 원래 5,000원, 6,000원 하는 건데 얘를 샀고 그리고 이것도 1불짜리인데 이렇게 세트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크레용 들어가 있고 스티커, 색칠 공부할 수 있게. 일단 제가 좀 많이 샀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얘도 얘는 워터 컬러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여기 색깔이 나온대요. 근데 왜냐면 저희 여기는 마커를 주면은 아마 다 할 거예요. 비행기 의자에. 그래서 종이에서만 나오는 그런 펜들이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샀고 펠트예요. 그래서 펠트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할 수 있게. 이렇게 직접 만드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지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면은 오히려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얘는 3불인데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과일 모양 이렇게 찍찍이처럼 붙여서 뗐다 하면서 잘 갈 것 같아요. 또 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난감이어서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얘는 뗐다 붙였다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잘 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좀 안 좋은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주는 안 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만 정말 급한 상황에서 쓰려고요. 얘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패키지인데 좀 더 많아요. 얘네 안에는 제가 봤더니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장난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멜로디가 이걸 파워페트롤 캐릭터를 정말 좋아해요. 만화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역시나 스티커가 있고 색칠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만들어서 가시는 분도 있으신데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1불, 3불 섹션에서 야금야금 사가지고 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멜로디 아빠가 준비한 책인데 이게 책이 있어요. 단어가 저희가. 근데 얘는 그 책의 스티커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뗄 수가 있대요. 그 뒤에 스티커를 떼가지고 찾아서 붙이는 건데 멜로디 아빠가 이거를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직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한데 스티커를 좋아하니까 잘할 것 같아요. 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건 거의 다 스티커입니다. 제가 좀 스티커를 많이 준비했어요. 얘 스티커가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집중력도 되게 많고 저희 요디는 요즘에 플레이도 자주 하고 레고도 진짜 요즘에 잘해요 자기가. 근데 레고는 조금 불안한 게 원하는 대로 딱딱딱 안 되면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레고는 안 가져가고 플레이도랑 스티커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얘도 스티커북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펼쳐서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떼가지고. 근데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고양이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것도 아기들이 굉장히 잘 가지고 군대요. 그래서 장난감이 하나 둘 셋 장난감 아무튼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멜로디가 좋아하는 미키 미니마우스 인형을 가져가려고요. 여기 있네요. 이걸 한번 지금 싹 빨아가지고 가방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이제 한국에 가네요.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이제 넣을게요. 이게 1분밖에 안 하다니.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색연필 있고 이렇게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거 있고 스티커 있고 1불이에요. 되게 비행기를 잘 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반면 또 기대도 많이 되거든요. 저 과연 멜로디는 어떤 반응이 볼까요 여러분. 막 안 타려고 할 수도 있어. 비행기 너무 크다고 막 무섭다고. 근데 비행기 또 좋아하는데 어쨌든 또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베스트 원 모든 어머니들이 추천하신 거
돼지고기 비행기 타신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뭘 가져가야 될까요? 물어보면 다들 넘버원 눈치채셨나요? 아이패드. 이걸 저희가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갈 때는 안 가고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할 때 급할 때 이거 보여주는데 좋아하긴 되게 좋아요. 저희 멜로디는 이걸 보여주면 뭐 제가 있든 말든 상관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가려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멜로디 대리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여기 체크를 할 거예요. 게임도 몇 개 있고 멜로디용.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멜로디 이렇게 미니머스 좋아하니까 이렇게 쓰라고 준비했는데 미니마스 너무 좋아요. 강팬이에요. 멜로디는 미니 미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 이거 제가 받았거든요. 이튼스로 사가지고. 네, 줬더니 너무 좋아했는데 다시 숨겼어요. 제가 숨겼어요. 비행기 탈 때 주려고. 오늘 필수 아이템 여러분. 다들 뭐 아이패드 있으면 걱정 없을까라고 하는데 워낙 롱 플라이시니까 너무 장거리 비행이라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얘랑 충전기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기가 비행기 안에서 응가를 할 수도 있고 뭐 혹시나 토를 할 수도 있고 옷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벌 옷을 꼭 준비하시고 기저귀 충분히 가져가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 물은 기본으로 가져가실 거고 아이 물통 그래서 물은 사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물 주니까 아기 물통, 기저귀, 와이프스 여보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일단 그렇거든요. 그 저번에 처음에 갈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그냥 모빌 조그만 이동용 모빌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여기 멜로디 토이랑 멜로디 간식백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희가 잘 갈 수도 있겠죠? 한국에 가서 만나요, 여러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국에 가서 어땠는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시청 안 하신 분은 구독, 시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뵐게요, 여러분. 바이.